2050년 정도가 되면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천만 명 정도가 된다. 3초마다 1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은 이 항생제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최원석입니다. 백신이나 감염질환의 역학과 정책, 감염관리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생제를 일반적으로 마이신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항생제 이름에 어떤 마이신이라는 명칭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뭐 열이 나고 몸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런 마이신을 먹어야 효과가 있고 낫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항생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원체 중에서도 세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약물이고, 다른 병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3명은 이 항생제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 내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내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한 120만 명 정도가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에 의해서 사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지금의 추이가 계속 이어졌을 때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추정의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3초마다 1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경우보다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항생제 내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세균이 원래 항생제에 노출이 되면 증식이 억제되거나 또는 사멸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게 되어서 항생제에 노출이 되더라도 증식을 계속하게 되거나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상황, 이것을 항생제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기전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떠한 기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선택적 압력, 영어로는 selective pressure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 항생제에 민감한 균은 죽고 내성을 가진 균들만 계속 살아남아서 증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성을 가진 균들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상황, 이것이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항생제 내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전 세계의 평균보다도 또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균들의 항생제 내성률은 꽤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사용했었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해보면 OECD 국가 중에 3위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항생제 사용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좋은 의료의 체계를 갖고 있고 의료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보면 병상 구조가 대개는 다인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성을 가진 균들은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밀도가 높고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전파가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 내에 있는 환자분들이 내성균을 갖게 될 기회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료 환경 이외에도 축산이나 농업, 이런 비인체 분야에 있어서도 항생제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축산물 생산량 대비해서 항생제 사용량이 일본이나 또는 덴마크와 같은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한 2배에서 6배 정도 이상 높았고,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죠. 최근에는 원헬스라는 관점에서 보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자연계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동물에게 발생된 항생제의 내성은 그대로 인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인들께서 갖고 계시는 오해 중에서 내성균을 가지면 모두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 다제내성균을 지칭해서 슈퍼박테리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슈퍼맨을 생각해보면 되게 힘도 세고 뭐든 잘하고 뭐가 공격해도 다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없는 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균이 더 병독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성균을 한번 갖게 되면 이제는 나는 계속 내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생제가 없는 자연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내성이 없는 균이 생존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항생제라는 선택적인 압력이 사라지게 되면 내성이 없는 균이 있는 균보다 더 잘 자라게 되고 결국은 내성이 없는 균들로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리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항생제를 쓰지 않고 오래 기다리다 보면 내성균이 점점 없어져서 격리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문제는 내성균을 갖게 되는 환자분들의 특성인데요.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많아서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내성균이 쉽게 없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새로운 약물을 이렇게 힘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개발한 약을 열심히 쓰게 되면 내성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물을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 그 사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약회사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이윤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생제 신약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적게 갖게 되죠. 그래서 실제 항생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가격을 많이 높이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감염증은 오랜 기간 투병하고 지병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올려서 이런 이익을 보존해주는 것도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항생제 내성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 항생제 내성을 줄이려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항생제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같은 것도 있고요. 의료기관의 질평가를 할 때 내성에 대한 관리, 항생제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맞죠. 정부나 공공의 단체가 연구비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신약이 허가되는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지원이 국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신 접종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죠. 또는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항생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개인의 관점에서도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 감기는 본인의 면역력으로 극복이 되는 거죠.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약을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간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전체 앓게 되는 기간을 줄이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증상을 좀 경감시켜서 이 지내는 기간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감기약에 갖게 되는 역할이죠. 그럼 감기의 경우에는 굳이 병원을 갈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감기와 혼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이런 게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항바이러스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투여하는 게 병의 전체적인 경과를 단축시키고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명확하게 맞다면 꼭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을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다른 질환과의 감별 또는 빨리 약을 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의 확인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가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나하고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또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